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도 긴 터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나를 감싸고 계신 주의 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란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 해군 폭격기 조종사의 이름입니다. 하노이 힐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미군 중에서 최고위 장교였습니다. 작은 독방에 갇혀있던 그는 20여 차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고문 속에서도 그에게 왔던 어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완강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스톡데일은 결국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참혹한 현실을 또한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곧 나갈 것이라는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은 지금의 이 냉혹한 현실을 그저 안이하게 받아들였던 그 포로들은 대부분 그 극심한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긍정, 그 막연한 긍정의 배신, 그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미국 경영 전문가 진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그 책에는 그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등장합니다. 그 회사들이 여러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로 이 진 콜린스가 얘기한 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한 회사들은 살아남았지만 그저 조만간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막연하게 낙관했던 회사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희망의 역설인 셈입니다.
짐 콜린스가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에 대해서 스톡데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야 라는 믿음을 이어가다가 또 부활절이 지나면 뭐 추수감사절쯤에는 나갈 게 될 거야 라고 또 믿지만 그렇게 다시 또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상실감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무언가에 대한 신념, 그 신념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과 아무리 가혹한 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라고 스톡데일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념, 믿음, 그것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공허한 이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가혹한 현실이라는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 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의 가혹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어찌 보면 그 희망의 역설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소망에 대해서 선포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의 맨 마지막에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정말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0장 이후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막연한 희망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70년간을 바벨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진정한 독립이 올 때까지 백성들은 길고도 암울한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목숨을 잃은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독립군의 저항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놈의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고 심지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까지 공습했을 때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주만 공습이 1941년 12월 7일, 그러니까는 1919년 독립만세를 외친 지 20년도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합니다. 대세는 일본이구나. 독립? 아니다. 그냥 일본 식민지, 그냥 한국 식민으로서 일본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 이런 길고 긴 절망의 때 광복을 바라보는 이들은 처참하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친일파는 득세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광복에 대한 희망을 붙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기뻐해라, 노래해라, 너희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시대를 잃지 못한다고. 대세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대세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수십 년째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란 여러분 밝은 푸른 빛이 아니고 어둡고 붉은 핏빛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저 초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한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우리의 가옥이 불타고 나의 아들, 딸들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라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5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장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심지어 남편까지 죽었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처량하고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그런 여인의 모습 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4장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 백성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토록 외면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놓으시고서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모습처럼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 이제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그 넘치는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 40장.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9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을 선포하시고는 53장에 가서는 돌연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십니다. 5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은요 막연한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죄값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이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노래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장 4절로 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구속자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그 아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서두에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쟁이이실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영원합니다. 죄악이 넘쳐서 벌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고난받는 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버림받는 아들의 모습 같지만 여전히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노래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5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본문에 사용된 긍휼이란 단어는 라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중이의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긍휼이며 그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는 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 희망 따위는 마치 고문처럼 여겨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라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냉혹한 이 현실 속에 발을 디디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